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본체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커. 본체겠네요. 여기서 깔게요.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박스? 나와! 친구야. 친구야. 그냥 나와줘. 뒤집어서 뺄게요. 오! 일단은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부속품이 있는데 자가 있네요. 자? 특이하네. 카드가 있습니다. 로그 스트릭스 카드, 유희왕 카드 같이 별 4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네요. 이게 뭐지? 프리셋 같은 거 저장하는 USB 비스무리한? 그리고 전원 케이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고. 요렇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나온 GA35라는 완본체인데 이전 작도 있던 제품이에요. 라이젠 3000번대였었나?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2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3000번대 제품하고 라이젠 5000번대 제품까지 들어가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지고 온 이 제품은 제일 플래그십 라인업인 라이젠 5900X에다가 RTX 3090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글카가 3090 터프도 아니고 스트릭스가 들어가 있네요. 세로로 라이저 해가지고 장착이 돼 있고 순행도 달려있네요. 2열 순행 달려있고 아 메인보드도 스트릭스네. 파워는 토르 달려있을라나요? 한번 뜯어볼까? 파워는 델타코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에이수스 완본체 한번 샀던 적 있었죠? 그 영상에서도 델타 파워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도 델타코를 넣어놨네. 토르 안 넣어주고 토르 넣어주지. 아무튼 기판은 뭐 선정님 요런 느낌. 여기 이제 하드를 넣을 수 있는 하드 케이지, 하드 두 개 달 수 있고 SSD도 두 개를 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핫스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아무것도 안 달려 있네요. 이거를 하나를 빼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짜잔! SSD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2.5인치짜리 SSD 혹은 뭐 하드디스크도 되겠죠? 두 개를 바로 핫스왑으로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 에이수스가 뭐 어떤 완본체를 하던 간에 이런 핫스왑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장 SSD로 구매를 하시면은 똑같은 용량 대비 이제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2.5인치 SATA SSD를 구매를 해서 외부에 가지고 다닐 때는 젠더 같은 걸 이용해서 USB로 장착을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 핫스왑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구성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케이블이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 그게 좀 아쉽네요. 형형색색. 상단에 보시면 USB-C 포트 두 개, 슈퍼스피드 칩이 아니고 SS니까 그냥 3.0이겠죠. 3.1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3.0짜리 두 개, C타입을 두 개나 넣어주는 케이스는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후면에는 3.0 포트 4개, 3.1 포트 3개, 그리고 C타입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썬더볼트가 없네요. 아, 라이젠이지. 에이수스 이제 크리에이터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시면은 썬더볼트 있는 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썬더볼트가 대부분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HDMI 포트가 글카에 두 개나 달려 있네요. 이게 원래 스트릭스가 HDMI가 두 개가 달려 있었나? 원래 엔비디아 순정은 HDMI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빼놨던 거 요거를 이제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진가는 컴퓨터를 켰을 때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 비닐 떼도 되나? 떼야지. 비닐 뗐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실 거죠? 그리고 LED 보이죠? 에이수스 약간 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순행쿨러 상단에도 달려있네요. 여기도 LED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전면에도 이렇게 쉐입이 있고 에이수스 RGB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컴퓨터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정도 가격 한 5,600 정도 할 것 같은데 완전 끝판왕급 컴퓨터랑 요 친구 우리의 흑술기어 컴퓨터 요거를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왔습니다. 흑흑하게 만들어왔어요. 그래도 지금 이 컴퓨터도 맞췄을 때 한 200 정도는 아마 할 것 같은데 요 정도 컴퓨터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체감이 어느 정도 많이 날지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체감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모니터는 에이수스에서 나온 360Hz
모니터를 사용할 겁니다. 아, 이거는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샀던 모니터입니다. 마우스는 ASUS의 캐리스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 돈 주고 샀던 겁니다. 출시하자마자 샀었어요. 어? 아니,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안 걸려있다고? 어? ASUS 컴퓨터 국룰인데? ASUS 메인보드 쓸 때도 그 바이오스에서 안 끄면은 아무리 크리에이터 깔아라고 계속 뜨거든요? 국룰입니다. 이건 깔아줘야 돼요. 어? 얘 그러고 보니까 얘 그거 없는데? 외부로 안테나가 안 튀어나와 있는데 신호가 풀로 잡히네요? 와이파이가? 안테나가 메인보드 옆에 달려있는 형태인가 보네. 오, 와이파이 6도 되고. 오, 좋은데? 어? ASUS 공유기도 ASUS 거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일단은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앱 더보너가 맛이 가가지고 FPS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임시로 이걸로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FHD 풀옵의 옵션은 렌더링 크기를 최대로 줬습니다. 120%. 그러니까 이제 QHD나 4K 예상도가 아니라서 최대한 이제 그래픽카드 부하를 올리기 위해서 렌더링 사이즈를 올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3090은 글카를 100%를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데를 봐도 90% 중반, 300프레임 정도. 사람이 있는 데를 본다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CPU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메모리 3200MHz에다가 32기가 듀얼 채널로 메모리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옵니다. 5900X라서 CPU 사용률 자체는 많이 낮고 램도 8기가밖에 안 쓰죠. 일단은 뭐 사양이 전혀 부족한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컴퓨터에서는 배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진짜 사양 걱정 전혀 안 하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픽카드가 이거 이상 되는 그래픽카드는 지금 현 세대에서는 없다. 여튼 배그는 요 정도 하고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인크래프트 레이트레이싱 이제 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고요. 지금은 DLSS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프레임이 뭐... 와... 그래픽은 좋죠? 그래픽카드는 거의 풀로 가까이 사용을 하죠. 80%에서 90% 정도 사용을 하고 메모리는 6기가 정도 사용을 하네요. 프레임은 110에서 120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DLSS를 킬 텐데 이거는 근데 해상도가 FHD라서 DLSS 효과가 아마 그렇게 안 클 거예요. 이게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LSS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제가 프레임 제한을 풀었는데 그래도 120프레임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죠? 글카 사용률이 훨씬 더 떨어졌어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QHD에서는 한 그래도 100 정도? 4K에서도 한 60프레임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 사용하는 게임에서도 RTX 3090이 달린 컴퓨터로는 진짜 그냥 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프로 받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도 보시면은 방송해도 돼요. 원컴 방송 그냥 가능하죠. 여튼 이제 보급형 150에서 한 200 정도 하는 보급형 컴퓨터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보급형 컴퓨터로 들어왔습니다. 옵션은 아까하고 동의를 하고 프레임을 봤을 때 일단 사람들을 쳐다봐도 글카를 거의 풀로 사용하죠. 이 친구는 아까 RTX 3090을 사용을 할 때는 사람들 쳐다볼 때는 막 60% 이렇게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논다는 소리예요. 프레임도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낮죠. 한 60% 뭐 낮은 느낌. 그리고 CPU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벽 같은 데를 이제 쳐다보는 상태에서는 글카는 똑같이 플로우드를 돌고요. 프레임은 160 정도 나옵니다. 아까 전에 300 중반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글카가 풀로 사용할 만한 상황까지 가면은 프레임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솔직히 어딜 봐도 막 20-30%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CPU 좀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한 40%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급형 컴퓨터로도 배틀그라운드 뭐 그럭저럭 무난히 하는 데는 그래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원활히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RTX를 사용하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DLSS 업스케일링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니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화면을 흔들어봤는데 너무 반응이 느린 거예요. 뭐 뭐지? 하고 프레임을 봤는데 프레임이 50프레임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죽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고주사율 모니터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와... 이 반응이 뭔가 클라우드 게이밍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인플렉이 좀 심합니다. DLSS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키니까 그나마 할만해지네요. 8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근데 DLSS를 키더라도 그래픽카드가 거의 100%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친구는 DLSS 사용하기 전에 그래픽카드를 거의 다 사용을 하는 상태로 프레임이 120? 뭐 그 정도 나왔었고 DLSS를 키고 나니까 120 정도로 나왔었죠. 그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 특히 레이트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간 게임을 할 때 더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 친구도 막 피크가 막 40% 50% 막 이렇게도 보이죠. 근데 아까 전에 5900X는 많이 나와봐야 10% 초반에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게임 하나만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컴퓨터로도 아까 전에 멀티태스킹까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한다면은 라이젠 5900X 이상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SUS의 완본체 끝판왕 PC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100만원 중후반대 PC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저는 끝판왕 그 PC 한번 나중에 맞추시면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끝판왕 정도의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에이수스랑 그때 녹투아랑 협업해가지고 그 쿨러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완본체 만들 때도 녹투아 팬을 좀 넣어주세요. 파워도 그 토르 만들었으면 토르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정도 그 컴퓨터에는 충분히 그래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스틱스는 마음에 듭니다.